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공주가 아니었지만 공주가 되어 청으로 끌려가 억지 결혼을 해야 했던 의순공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636년인 인조 14년 12월, 청나라가 4만 5천 명의 혼성 부대를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인데요. 병자호란은 단 두어 달 만에 끝이 났지만 그 짧은 기간에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전쟁 중 끌려간 조선의 백성은 무려 5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점인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국왕 인조가 309구두레에 항복 의식을 올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청으로 끌려간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들, 청은 끌고 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몸값을 매겨놓고 이를 지불해야만 데려갈 수 있게 했는데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어 청나라로 끌려간 누이나 아내를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고생했다며 위로를 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많은 환향녀들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오랑캐에게 몸을 버린 여인들이라며 환향녀를 환향년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들은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 역시 호로 자식이라 불리며 멸시를 당했죠. 조선 사회 전체가 환향녀와 그 자식들에게 냉혹한 시선과 편견의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납치되다시피 끌려간 백성들도 있었지만 패전국이 된 조선이 청의 요구에 따라 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힘없는 여인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청은 내 외에 많은 신하들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을 항복 조건에 넣어두었는데 이 말은 화친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선 사대부의 여인들을 청에 바치라는 말이었죠. 1637년 11월 청의 사신단은 이 항복 조건을 빨리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또 명에 바쳤던 궁녀를 청에 바치라는 요구도 해옵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청의 칙사가 대신들의 딸들 중 몇 명 정도를 보낼 수 있는가 하며 물었기에 더 다급해진 것입니다. 인조와 대신들은 친자식이나 양자를 차별하지 않는 청나라의 관습을 이용하자는 대안을 냅니다. 선녀나 수양딸을 들여서 친딸이라 하여 보내자는 것이었죠. 이에 인조가 여자종을 수양딸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 대신들이 친딸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시녀를 보내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인조 16년 7월 공노비중 10명의 여자를 뽑아 공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딸이 모두 어려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혼인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시간을 벌었고 청나라도 별로 재촉하지 않아 혼인 문제는 흐지부지 없던 일로 되어버렸죠. 그런데 1650년인 효종 1년 청나라가 혼인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청나라의 최고 실권자인 섭정왕 도르곤이 조선에 국혼을 요구해온 것이죠. 청은 섭정왕이 부인을 잃어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국왕의 딸이 몇이며 몇 살인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가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대국에서도 전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하며 공주를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섭정왕 도르곤은 청태종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으로 1644년 북경을 함락시켜 명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끄는 사람입니다. 1643년 홍타이지 사후 그의 아들 푸린이 9살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자 섭정왕에서 숙부 섭정왕으로 황숙부 섭정왕에 이어 황부 섭정왕으로 격을 높여가며 권력을 강화해온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었죠. 사실 효종에게는 이미 혼인을 한 수간공주 외에 혼인하지 않는 공주가 4명 있었고 각각 11살, 9살, 5살, 3살이었습니다. 당시 11살인 숙명공주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청에 끌려가 볼모 생활을 한 적이 있는 효종, 어린 공주를 도르골에게 보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주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서둘러 금혼령을 내려 숙명공주의 혼인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청에 공주는 아직 겨우 2살이라 혼인을 시키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는데요. 청에서는
공주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적합한 여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옵니다. 청에서 공주가 몇인지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겠네요. 효종과 대신들은 가까운 종실의 딸을 골라 혼인을 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종친 여성 16명을 골라 혼인의 후보 명단을 보냅니다. 청나라 칙사들, 자신들이 직접 선발을 할 테니 처녀들을 단장시켜 대기하라는 전가를 보내고 아예 도르곤의 배우자를 결정해서 인솔에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대기에 있던 처녀들 중 16살의 금림군 이계윤의 딸 애숙을 선택합니다. 성종의 4대손인 이계윤은 서자 출신이며 3번 장가들었는데 애숙의 어머니는 이계윤이 첫 부인을 잃은 후 두 번째로 맞이한 문화유씨입니다. 사실 도르곤의 배우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효종을 비롯한 모든 종친들, 대신들이 딸을 숨기기에 바빴는데요. 금림군 이계윤만이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 하며 혼인 정년기에 아름다운 딸이 있음을 알리자 효종은 다른 종친들에게 어찌 사사로운 마음으로 딸들을 숨기느냐 하며 질책을 했고 다른 종친 여성들을 후보로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계윤만이 자신의 딸을 도르곤에게 보내는데 동의했기에 이미 그의 딸 애숙을 도르곤의 배우자로 내정하고 있었고 다른 처녀들은 들러리로 세워놓은 것이기에 애숙이 간택된 것입니다. 금림군 이계윤은 효종이 공주를 도르곤에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충심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으며 딸 애숙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효종은 애숙을 자신의 양녀로 삼고 의순공주로 봉작하게 되는데요. 의순은 순순히 의를 따르다 라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의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한 공주의 뜻을 높이 산 봉작명이라 할 수 있겠네요. 4월 22일 의순공주는 한양을 떠나 청나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시녀 16명, 유모, 몸종, 수모, 의녀 등이 의순공주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녀 16명은 공노비 중에서 선발된 여성들이었죠. 청으로 끌려가는 의순공주의 행차. 백성들은 이 행차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청으로 끌려가는 행차에서의 일화를 기록한 무오연행록을 보면 의순공주가 이 참담한 운명에 떨기만 하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녀가 한양을 떠나 청으로 향할 때 통역관 정명수가 공주의 여행길을 돕게 됩니다. 정명수는 조선 사람이었지만 청의 포로를 끌려간 후 청의 수족이 되어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는 악행을 일삼고 있었죠. 정명수는 의순공주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조선 사람들에게 은화를 뺏으려고 했고 공주가 이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녀는 내가 섭정왕 도르곤을 만나면 너의 악행을 구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하며 그를 꾸짖고 곤장까지 치려했다는 겁니다. 정명수는 깜짝 놀라 공주에게 싹싹 빌었고 보는 이들이 모두 통쾌했다고 하네요. 의순공주 일행은 조선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된 5월 21일 산해간 부근의 연산에서 도르곤을 만났고 의순공주와 도르곤은 혼인의식과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도르곤은 39살이었으니 의순공주보다 23살이나 연상이었네요. 그런데 국경에 도착한 후 도르곤은 의순공주와 또 그녀를 따라 청으로 온 시녀들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주를 보고 화색이 있었으며 함께 간 이들을 모두 후하게 대우했는데 국경에 도착한 후 공주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과 시녀들이 못생겼다며 힐책을 했다는 겁니다. 도르곤이 청의 선대왕 선한 때부터 조선의 은혜를 베푼 것이 몹시 후하였다. 나 또한 국왕에게 사사로운 은의가 있다. 그런데 매번 외적과 틈이 있다는 핑계로 성을 쌓고 군대를 훈련시키겠다는 요청을 하니 이는 분명 조선의 위아래가 모두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 시녀를 골라 보내게 한 것은 조선이 하는 일을 보고자 한 것인데 조선은 잘 골라 보내지 않았다. 공주가 마음에 차지 않는데 시녀들도 못생긴 자들이 많으니 조선이 정성이 없음을 이로써 더더욱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했지만 의순공주는 자색이 빼어난 여인이었고 도르곤은 의순공주를 보고
백송골처럼 아름답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송골은 흰 빛깔의 매를 의미하는 말로 외모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한 것인데 별안간 공주가 아름답지 않다는 말을 했다니 몹시 의아하죠. 당시 효종은 북벌 의지를 불태우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이를 모를 리 없었고 조선의 길을 꺾고자 이런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도르곤이 이런 트집을 잡고 조선의 경고를 날리는 말을 한 것과는 달리 도르곤은 의순공주에게 매혹되어 있었고 공주도 도르곤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르곤이 같은 해 12월에 사망을 하면서 의순공주는 겨우 7개월 만에 과부가 됩니다. 의순공주는 도르곤을 몹시 그리워해 무당을 시켜 그의 혼을 불러내 정겨운 말을 한번 듣고자 했는데 끝내 신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순공주가 경대상자를 열어 도르곤이 쓰던 가죽 모자를 꺼내 무당 앞에 던졌는데요. 무당에게 갑자기 신이 내려 방울과 부채를 흔들더니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도르곤의 평생 일을 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덕무의 창장관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르곤과 의순공주의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살아서 최고 권력을 누렸던 도르곤, 죽어서는 역적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듬해에 청조정에서는 그가 황제 자리를 엿보았다는 제목으로 묘를 파내 부관참시한 후 재산을 모두 몰수했고 그의 여인들은 고관대작들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순공주도 도르곤의 조카인 정친왕 박락에게 보내져 그의 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652년에 박락마저 사망을 했으니 의순공주와 혼인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의순공주는 청나라 북경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아버지 금림군 이계윤이 1655년인 효종 6년 북경으로 가서 청황제에게 딸의 귀환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순공주는 고국을 떠난 지 7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 고국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의순공주는 배척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청나라 오랑캐에게 몸과 마음을 더럽힌 환향녀, 즉 환향년이라는 수근거림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조선 조정에서는 도르곤이 죽어 정치적 가치가 없어진 그녀를 공주로 대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효정은 의순공주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었던지 제의하는 동안 그녀에게 매달 곡식을 내어주며 보살펴줍니다. 의순공주는 고국으로 돌아온 지 6년도 채 못 되어 1662년인 현종 3년 8월 6일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녀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자신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 것 같습니다. 현종은 효조의 명에 넉넉한 물자를 보내서 의순공주의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합니다. 의순공주가 안타깝게 사망한 후에도 그녀를 둘러싼 가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청에서 딸을 보내 부자가 되었다거나 의순공주가 도르곤에게 소방맞았다가 그 부하에게 시집을 갔다는 등 악의적인 기록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에 오로지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내는 혼인 선물이 많음을 탐낸 것이다. 이계윤은 집이 극히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다. 공주는 섭정왕 도르곤이 받아들였다가 뒤에 소박하여 버리고 그의 하졸에게 시집 보냈더니 이향진이 이계윤과 함께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래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라는 기록까지 있으니 의순공주와 그녀의 아버지 이계윤에 대한 고의적인 악평을 하고 또 사실을 왜곡했음을 알 수 있죠. 자신의 딸을 청으로 보내기 싫어 감추기에 급급했던 대신들은 선뜻 딸을 내어놓은 금림군 이계윤을 불쾌하게 여겼고 그 불쾌함을 악의적인 왜곡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족두리 묘로 불리는 의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청나라로 가던 의순공주가
평안도 정주에서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강에 몸을 던져 자결을 했는데 시체가 떠오르지 않자 그녀가 쓰던 족두리로 무덤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그래서 그녀의 묘를 족두리 묘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의순공주가 오랑캐와 혼인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기를 바랬기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것이겠죠. 16살, 꽃봉우리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가짜 공주가 되어 청으로 끌려가야 했던 의순공주. 그녀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녀의 의로운 마음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오랑캐에게 몸을 버렸다며 비난의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돌이 그녀를 죽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